오늘은 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중 법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한테 그때 인도 당시에 성행하던 그 주로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 감각적 쾌활을 추구하는 한 가지 그 극단하고 또 고행을 주로 하는 한 극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는 둘 다 실제로 이제 수행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중도 법문, 이제 중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중도 얘기를 가야 된다고 이제 법문을 하신 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뭐가 중도냐, 뭐를 중도를 실천하는 거냐, 이건 바로 팔정도. 이 팔정도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시작하는 것, 수행을 하는 그 과정과정도 괴로움이 아니고 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행복하고 나중에 이제 완전한 해탈을 얻게 되면 그것도 완전한 행복이다. 그래서 이 중도의 길은 어느 한 극단에 빠진 게 아니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중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현대말로 하면 아주 균형을 잘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내가 이제 그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이제 수행이 잘 되니까 또 수행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애착하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적절히 그런 마음들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상황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걸 싫어하지도 않는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에 따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그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게 되면 그 깨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현상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구태여 자기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 수행할 때 너무 이제 뭐 고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다 생각하고 막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무조건 막 억지로 앉아만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이끌어갔을 때 고통도 없고 어디에 빠지지 않고 아주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팔정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인데 이 견전상에서는 이 삼마디띠 바른견해라고 하죠. 또는 뭐 바른이해라고 해도 됩니다. 바른견해라고 해도 되고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바로 이해,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바로 이제 정견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사성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견이 없이 올바른 견해도 없이 수행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고 그 사성제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올바른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는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양상으로 이용해 이제 이 경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없어질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나서,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져야 한다. 나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졌다. 라고 하는 또 같은 것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야기한 괴로움의 진리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예요. 아, 이것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진리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이구나. 나는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를 하시면서 이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이전에는 이런 사성의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 당시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 깨달아서 보니까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괴로움에 대한 법에 대한 놈, 이건 법안이라고 하죠. 이건 해양, 지혜가 생겼고,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이건 이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광명입니다. 신광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고, 첫 번째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고, 둘째는 이 진리는 무슨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것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고성제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져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고성제가 뭔지를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뭐겠어요? 코의 원인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성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코의 원인이 가래, 무명과 가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대상이고, 실현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열반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성제죠. 그럼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이건 뭐예요? 행해야 될 것이죠. 그죠?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성제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사성제마다 그 사성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성제는 우리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이고, 고의 원인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죠. 그죠? 버려야 될 것이고, 또 멸성제는 실현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도성제는 닦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제 이렇게 고성제를 철저히 알고, 고의 원인을 버리고, 열반을 실현하고,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실현하게 되면,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도성제라는 게 그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도가. 수다운도, 사다운도, 아나운도, 아나운도라는 그 출세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 진리를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성취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사성제 각각을 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알아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아진 거야. 이건 버려졌고 실현되어졌고 닦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수의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철저히 알고 버리고 실현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완성되고 나면 성취된 지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 경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졌다. 알아졌다 이건 뭐겠어요? 성취되어야 될 지혜죠. 그렇죠? 그 앞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건 뭐겠어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지혜를 말하겠죠. 그죠? 진리 자체고, 그리고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져야 될 것이다.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 고성제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히 알아지고 나서 완전히 깨달음이 일어나고 나면 알아졌다. 그죠? 이 고성제는 알아진 거. 이, 여기서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성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 집성제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었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이것이 도성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닦아져야 한다. 닦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성제를 요 세 가지 역할에 따라서, 아니 세 가지 양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를 세 가지 양상으로 되니까 12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12가지의 양상에 따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성제를 깨끗으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성취된 지혜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서 가능한 거니까 이 진리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고성제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니까 이 고성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성제에서 이제 고라는 건 두카라고 해요. 두카. 이 두라는 건 좀 뭐 비열하다, 저열하다 이런 뜻이고요. 카라는 건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이 비었다는 뜻이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비었다. 그리고 저열하고 비열하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행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행위다. 하여간 이 두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로 중국에서는 이 고로 번역을 했고, 그죠? 우리는 그냥 괴로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 고라는 것은 단순한 데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괴로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고고가 있어요. 고고. 투명한 종류가 아닙니다. 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고고. 그 다음에 행고가 아니죠. 괴고가 있어요. 괴고.
인 고고, 괴고, 행고라고 그러는데, 이 고고라는 말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이야기해요. 육체적 고통이나, 그러니까 뭐 정신적 고통.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몸이 어디 아프면 아픈 거 그 자체가 그 순간에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그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고다해서 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상태 자체가. 근데 이 괴고라는 건 뭐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이건 뭐겠어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정신적 즐거움이 다 여기 다 포함되죠, 그죠? 이 고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근데 이 괴고는 뭐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가 사라지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것이 고고고. 일어날 때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오는 고통이 괴고입니다. 무너질 괴짜거든요, 이게 괴가.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 느낌이 무너졌을 때는 오는 고통이고, 이 행고는 뭐냐 하면 이제 뭐 평온한 느낌이나 그다음 나머지 일반적인 형성된 것, 그러니까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일단 법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변하잖아요, 그죠? 형성된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된 것은 끝이 있고 형성된 것은 무너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게 자연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변해가면서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늙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뭐 형성된 법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이런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의 본질은 그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우리가 고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괴로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한데 왜 인생을 고하라 그러느냐, 그죠? 왜 우리 삶을 고하라 그러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행복이 영원한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안정되어 있지 않다, 불확실하다. 요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좀 약간 지식인 중에서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보니까 전에 이제 내가 그 어디 뭐에 대해서 강연회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MBA 대학을 다닐 때 그때 막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전부 월가로 왔대요. 그래서 막 그게 제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래서 월가로 다 진출했는데 그 이듬해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리만 브라더스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 자기 동료들이 전부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잘렸대요. 다 잘리고 자기한테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요. 한국에 뭐 일할 자리가 없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걸 뭔가 원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실제로 확실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확신을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좀 문제라는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세속에 있지만 그런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닫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안정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안정된 것을 기대하고 그 안정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안정된 뭔가로서 딱, 영혼이 변치 않는 어떤 상태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것이라는 거. 어느 하나도 안정된 게 없고 이 세상에서 형성된 법은 다 형성되었다는 것은 다그 형성된 법의 속성이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 쌍카라라는 뜻이 빨려로 이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형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형성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에서 적당히 모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컵이 만들어지려면 뭐 이게 대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대나무를 얇게 이제 그래서 뭐 미얀마에서 가져온 건데 그 아주 얇은 대나무 이렇게 돌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대나무가 필요한 거고, 그죠? 사람의 노력도 들어가고, 또 뭐, 이런, 이게 옷이 된 거니까 옷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 이걸 깨울 수도 있고, 발로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의 변화가 이 모양이, 이 컵이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변한단 말이에요. 더럽니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안에 있는 전자나, 그 안에 있는 기본 입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영원하게 기대하는 것들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걸 이제 기대하는, 그걸 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집성제는 가래가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성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요, 이 고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단순한 괴로움으로만 이해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잘못 이해를 한 거고, 이거의 본질은 이세 가지 뜻으로서 볼때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그거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이거를 고성제를 하지 말고 쉽게 무상성제라고 하면 더 좋았잖아요, 그죠? 그냥 고성제보다 무상성제 이러면 좀더 알기가 쉬운데 왜 이걸 고성제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고성제라고 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집성제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가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집착이 이제 이 고래 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안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정되고 싶어 하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집착의 원인이 바로 가래인데, 이 가래를 버리려면 이것이 만약에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버리십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가 이거 몸으로 버려진다 해서 마음은 항상 여기 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라고 볼수 있으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로 보면 우리가 집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두카로 볼수 있으면, 아, 이 고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을 놓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착을 버리게 하는 입장에서 이 고라는 걸 중심에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을 놓으면 사실 이런 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고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를 이해할 때는 항상 무상함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바른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 안정되지 않다. 변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추상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한번 살펴보면, 제일 대표적인 고, 이걸 우리가 팔고라 합니다. 팔고. 여덟 가지 고의 형태다. 사고 팔고가 아니고, 여덟 가지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첫 번째,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뭐예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왜 이게 이유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왜 태어나서, 그죠? 그리고, 이, 태어나고 나서는 늙어서 병들고 언젠간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신 건데, 일단 생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왜? 뭐 태어나면 뭐, 뭐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이렇게, 뭐 추위와 더위에 노출이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아주 날카로운 거에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험이 항상 주위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뭐 차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또 태어난 사람은 항상 병, 늙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쌩쌩하던 몸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쑤시고, 이제 안 가던 병원도 이제 자주 가야 돼. 원래 중고차가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정비소에 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 차 때 사실 한 3년까지는 잘 가지. 3년, 요즘은 한 5년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지나면 이제 갈아줘야 될 게 자꾸 생기듯이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들어가고, 아니, 늙어가고 또 병들어가는 거. 이 또 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지. 그리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죽는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느끼는 거는, 제일 이제 큰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걸 다 경험하셨나 봐.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원정행거라고 그러죠. 그죠? 이 원은 원망하다 할 때 원자고, 정은 그 정오할 때 정자입니다. 회자는 모일 회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수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서 오는 고통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저 가족 간의 많이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부부가 서로가 안 맞으면 이건 진짜 평생 고통 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직장 상사, 직장에서 또 동료를 잘못 만났을 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정 해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오는 고통이죠. 그죠? 애별이고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헤어짐으로써 오는 고통. 뭐 가족이 죽거나 부모님이 죽거나 친척이 죽거나 애인이 또 애인하고 헤어지거나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고통이고. 그 다음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돈도 벌고 싶고. 뭐. 집도 사고 싶고 이제 좋은 차도 가지고 싶고 한데 그런 걸 얻지 못하면 얻는 고통, 그죠?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구할 목자거든요, 이게. 구하고자 하는데 부득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얻지 못할 때 오는 고통. 그 다음 이제 원성고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탄, 슬픔, 절망, 탄식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번뇌가 많아서 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데, 막 생각이 많고 번뇌가 성하면 오는 고통인데,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보통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래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헤어짐의 고통을 느끼고 병들고 늙어가고 이런 고통을 느끼냐 이거죠. 왜 그런 게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몸이 없다거나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죠? 만약 몸뚱아리가 없다면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돌덩어리가 때리면 아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감정이 없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은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뭐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우리가 노병상화라는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고통이 일어나냐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사실 뭐 고통이라고 할 거리가 없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라는 것이 이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생로병사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오음성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거는 원정회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에별이고, 원한을 얻지 못한 구부덕고,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치원. 오온이라는 것이 있고, 오치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오치온이라는 말은 어떤 집착이, 번뇌가 함께 하는 오온을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제 이걸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아라한도 오온이 있잖아요. 아라한도 우리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라한에게는 뭐가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라한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럴 때는 그냥 오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온, 오치온, 치자가 이그 취착할 때 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함께하는 오온이다. 번뇌가 함께 있는 또는 오온을 집착하는 그런 번뇌가 있는 그런 오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오온은 오치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이제 오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반사신경 때 맨날 하잖아요.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세 번은 물질이고 이제 수상행식 이네 가지는 그 이걸 이제 몸과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이 식오는 마음이라는 거고 이제 이 수상행은 느낌이라고 수는 느낌이고 인식, 의도 이래가지고 요거는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 작용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겁니다. 좀 특성별로. 이 오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오온경이라는 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지금은 현재는 그냥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우리 자신으로 보면 이제 물질적인 것과 정신, 물질과 정신의 요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물질도 변하고 정신도 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이
바로 오치원이 바로 고다. 고성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치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중에 일체 계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일체는 거의 오온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온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12차, 18개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대고라고 할 때는 오온이 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들 이거 이 우리가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봐도 이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진 않죠, 그죠?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이 한 순간도 머물러 있는 걸 못 봤잖아요, 그죠?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우리 마음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게 고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이 마음을 정신적인 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그죠? 육체적인 고통은 몸으로부터 일어나고 또 우리 마음이 변함으로써 그 변한 것 때문에 오는 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고를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그 팔고 네 가지 생로병사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여덟 가지 고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는 오온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고통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좀 법의 관점에서 잘 고찰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정신적인 것은 다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그 결합 이 다섯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라도 이 오온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온의 결합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본입니다. 세본. 세본의 결합. 우리 같은 인간은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 무색계 같은 데 가면 물질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무더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신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어찌됐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라도 갖고 오면 이건 오온의 오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온의 결합이다. 오온의 적당한 결합이다. 그래서 그 오온의 적당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자체가 물질도 변하는 것이고 느낌도 순간순간 변하고 인식도 변해요. 우리가 어떤 거에 표상을 떠올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것도 변하고 그리고 의도도 우리 마음의 의도도 계속 순간순간 변합니다. 뭐 마음도 변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고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제 고성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오온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뭐랄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좀 더 현실적인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 여덟 가지 고나 네 가지 고통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의 원인이 뭔가 그럼 그 오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우리가 오온, 오치원 또는 네 가지고, 팔고, 여덟 가지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 이
팁성제는 뭐 하겠어요? 일단은 이게 기능은 집이라는 거는 이제 모일 집 자르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모여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자를 쓴 겁니다. 그럼 이 고의 원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요?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버려야 우리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버려져야 할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집성제의 내용이 뭔가? 형제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즉 간 같은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그, 가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그 집착하고 그걸 계속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면서 아주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보고 그 현상의 일어남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푹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다고 칠 봅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이 집착이 원인이 돼서 계속 그 여인에 대한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그 뭔가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새로운 그 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새로운 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죽으면서 다시 이제 뭔가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 부잣집에 한번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이제 새로운 생, 다음 생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내가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가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래가 있음으로써 뭐가 생기냐고 업이 생깁니다. 업이 뭘 하고자 하는 집착에서 내가 계속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가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여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갈망하는 마음은 일종의 무슨 업이에요? 그것도 업이죠, 그죠? 불선 업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업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이 업에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속적인 행위가 일어나고요.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 그 여자를 찾아간다거나 그 여자에게 뭔가를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과정이 다 업의 과정입니다. 이런 업은 다음 생에 이제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집착이 너무 강해져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강제로 어떻게 한다거나 뭐 해를 끼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큰 불선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업을 스포트해주는 그러니까 업을 밑바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번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업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안 하는 업이 없잖아요. 그죠? 번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이런 그 번뇌가 바탕이 되는데 그 번뇌 중에서 최고로 이제 중요한 번뇌가 가래입니다. 가래, 집착. 그 이 집착으로 인해서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나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오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생기면 또 오온을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남이 원인이 되고 항상 가래는 탐욕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 탐욕을 통해서 즐긴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그러면 이런 가래의 형태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조금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